네, 마리끌레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최시원입니다. 네, 지금부터 밸런스 게임을 시작합니다. 깔끔하게 면도한 최시원. 사실 그렇게 수염 기르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. 뭐 역할에 따라서 뭐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면도한 깔끔한 모습이 낫지 않을까. 면도하기가 귀찮아서 그래요, 사실. 윙크? 하이파이브.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이파이브 때문에 저희 멤버 레오 씨랑 싸울 뻔한 적도 있기 때문에 하이파이브는 저에게 소중합니다. 북극에서 길을 잃는다고? 야, 그건 사막에서 길을 잃겠습니다. 좀 더 살 확률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? 북극은 얼어 죽는 거잖아. 폴라베어랑 어깨동무하면서 콜라 마시며. 저는 이건 절대 양보 못해요. 팥빵, 팥붕어빵. 머리부터 야금야금 천천히 즐기면서 음미하면서 속에 얼만큼 많은 팥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혼자 음미를 할 줄 알아야 돼. 전 장. 전 졸린 건 못 참아요. 배고프면 참을 수 있는데 졸린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습니다. 네. 와, 이거 어렵다. 손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눈썹은 괜찮은 것 같은데 손은 필요합니다. 이렇게 뭔가 얘기할 때 더 진정성 있으려면 이 제스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매력적인 거는 히어로보다는 빌런인 것 같아요. 제가 하고 싶은 캐릭터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히어로인데 많은 작품들을 봤을 때 매력적인 거는 그래도 조금 더 빌런이 조금 더 매력을 더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톰 헤드스턴 저기 로키 너무 매력적이잖아요. 빌런으로 나왔는데 히어로가 됐잖아요. 저는 아니요 해도 네라고 얘기하고 다들 하지 말자고 했었을 때 좀 하자고 하고 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 무리하게 자신감이나 그런 게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닐까. 이렇게 타협점을 찾아가면서. 네. 수트 입었을 때 타이는 풀 수 있는 거잖아요. 타이를 못 풀어? 계속 나 계속 조인 상태에서 한다고? 근데 트레이닝복을 입으면 어느 공식 석상에 그 트레이닝복만 입고 나가야 되는 거야? 시상식에? 저는 그러면 수트 할게요. 네.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책임이 따르는 건데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그래도 제가 불편하더라도 잘 때 조금 옥죄더라도 수트가 난 것 같습니다. 아니, 피지컬이죠. 또 마리끌레르의 유튜브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. 그래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